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요리 보조 김가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네. 요리 보조시네요. 네, 보조하러. 저기요, 이게 작아요, 이거. 아, 더 큰 걸로 가져. 완전 큰 거 갖고 오세요. 어, 알았어요. 오늘 그 할 요리는요, 그 전구지 찌짐인데요. 네, 땡고추가 이게 버스러 쓰는데 좀 얇게 썰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찌짐 굽을 때 얘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 이거 전구지 잘못 자르면 풋내가 나. 풋내. 그냥 조금만 할 거예요. 요만큼만 할게요. 오늘 1인분만 할 거예요. 네, 간단하게 소박하게. 네, 이렇게 갖고 여기다가 밀가루 요만큼 있는 거 다, 튀김가루 1인분만 요만큼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물 조금만 물. 이거 네, 언니 이거 반죽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감이에요, 감. 이게 딱 이렇게 반죽하다 보면 이게 밀가루 이게 양이 딱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밀가루 양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밝혀줄게. 튀김가루 더 넣어요, 이렇게. 더 넣어요. 1인분이니까 좀 더 넣어요. 네, 물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네. 됐어요. 반죽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넣어야 돼요. 한 요 정도 넣으면 돼요. 요 정도만. 딱 1인분 치네요. 네. 그 다시다 좀 넣을까요? 네. 우리도 찌짐은 다시다를 넣어야 맛있잖아요. 뭐예요? 멸치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멸치 다시다. 그럼 뺄까요? 네, 미원을 조금 갖고 와요. 알겠어요. 아니, 나는 근데 약간 다시다 조금 넣어갖고 간장 찍어 먹으면 그런 맛이 있어. 약간 그런 맛이 있다니까. 이건 싫어하시는 분 듣지 마세요. 이거 사실 이거 안 넣어도 되거든요. 요렇게 볶고 드시면 되는데 사람 기호에 따라 틀리잖아요, 맛이. 왜 안 넣어? 사람의 기호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다 됐어요. 다 됐고 이제 이거 보면 얘를 요렇게 보면 나와. 한 요 정도 떨어지는 게 딱 적당해요. 자, 이제 찌짐을 굽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넣고 이렇게 금디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됐다. 자, 굽으면 돼요. 그래, 당근 해주면 좋은데, 그치? 요새 양파도 없고 설날이라서 아무것도 없어. 설날이라 이거 구한 것도 어디야, 안 그래요? 그럼요. 이거 딱 가운데 딱 익을 때쯤에 디비면 돼요. 자, 디비는 것도 쉬워요. 자, 이렇게 딱 해갖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럴 때 숨 넣어갖고 탁! 이렇게 끝에를 좀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됐어. 짜란다. 이런 느낌은 아니겠어. 먹어봐요. 얇긴 졸라 씨바 얇아요. 딱 됐는데요? 짜지도 않고 담백한데요. 맛있다. 깻잎파리 들어가서 향이 너무 좋다, 그죠? 아우, 좋다. 아, 땡초 난 너무 많나 싶었는데 안 그렇네. 응? 땡초 너무 많지 않나 싶었는데 안 그래. 아이고, 양이야. 무슨 이렇게 많은데. 그럼. 안 그래? 하모. 이번에는 100장까지는 안 나오겠네. 15장. 진짜. 15장. 정도?
근데 튀김가루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 별로다. 밀가루가 더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남미가 맛있다. 식감이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뭐라노? 누룽지 느낌? 지어진 튀김 갖고 만든 느낌, 뭐 그런 느낌. 이거 진짜 홍합, 이건 시장에서 사갖고 다다다닥 썰어갖고 많이 넣고 오징어 한 마리 썰어넣고 양파 넣고 막 이러면 졸라 맛있는데. 이런 거 뭐 사이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막 다섯 장 기본 먹죠. 말무 말무 그런 거 알지. 미원 넣어서 간장 없어대요. 짭조름해요. 얘요 가연이요. 근데 약간 그 문제 맞다. 아, 안녕하세요. 약간 그분 닮았다. 저요? 저 새로운 얼굴을 찾았네요. 간장이 찍으면 더 맛있게 나겠다. 가볼까? 이렇습니다. 아유, 이거 한번 먹는 건 혁명적이게 드시라고. 아, 이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라. 나 내가 갔다 오고 왔어. 찍어먹을 거 훨씬 맛있네. 그래. 왜 이제서야? 찍어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약간 전에 새로운 발견이네. 어머머. 참기름도 넣었네요? 네, 이모가 해주셨어요. 어우, 맛있다. 그죠? 그냥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진짜? 근데 조금 조그맣게 해가지고 빗걸이에서 팔아야 돼. 아, 방금 이제 완전 조그맣게 보자.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한입천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그지? 어머, 예. 뒤집어 졌다 이런 거. 한, 이거 딱 두 입 크기네. 오, 이거 이렇게 코면 되겠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네. 오, 요렇게. 오, 괜찮네. 어머, 꽂기도 편하고야. 딱 먹고 싶으면, 어머, 괜찮네. 어머나. 이봐요. 너무 이쁘죠? 약간 요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다. 노릇노릇한 세월이에요. 짧은 거를 두 개를 굽으면 어떨까? 이게 전구지가 있어서 더 작게 나오겠다. 중간 크기로 두 개. 여러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완전한 입 크기로. 얘는 완전한 입 크기로. 그래. 그래, 씨바 이런 거지. 그래, 이거라. 완전한 입 크기. 어머! 어, 귀여워! 아, 완전한 입 크기인데, 이거는? 그지? 이렇게 구우니까 더 재밌다, 뭔가. 이렇게. 작게 구우니까 뭔가 더 지진 굽는 게 너무 재밌는 느낌. 이뻐빠랑. 이래 해놓잖아요. 새벽에 또 먹어요. 이제 반절 구웠어요. 뭐, 네? 진짜. 어머! 뭐야? 다 남았어요. 이건 이제 애들 먹고
남은 거는 구워서 삼촌이랑 먹어야겠다. 오늘 민족 대명절 설날이었어요. 그럼요. 그죠. 설날 잘 보내셨죠? 저희도 보다시피 한복 테스트도 하고 컨테스트도 하고 지진도 구워 먹고 먹방도 하고 재밌는 토크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소금 있네요. 네. 네. 그 오늘도 늦게까지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한 시간 동안 또 지진 굽는다고 옆에서 도와준 가연 씨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굽는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저희는 오늘도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10시에 찾아올 거거든요. 네. 어김없이? 네, 맞아요. 내일 저녁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